안녕하세요. SNJ 컨설팅 그룹입니다. 오늘은 식스시그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각습니다. 제조혁신 김사부입니다. 식스시그마에서 벨트 교육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개선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6시그마 개선 프로젝트가 강력한 이유는 바로 개선 프로젝트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식스시그마 개선 프로젝트를 할 때는 좀 번거롭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몇 번의 식스시그마 개선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모든 문제에 이를 적용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식스시그마 개선 프로젝트 로드맵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식스시그마 개선 프로젝트 로드맵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DMAIC 사이클입니다. DMAIC는 1980년대에 모터롤러 엔지니어 빌 스미스가 측정과 분석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6시그마 방법론의 일환으로 고안했습니다. 초기 MAIC로 모토로라에서 활용하다가 GE 및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DMAIC 사이클로 지금은 전 세계 동일한 프로젝트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선 영역에 따른 연구 개발 또는 영업 부분에서는 조금 변경된 로드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DMAIC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YFX는 식스시그마 개선 프로젝트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데 기본 논리이며 성능을 측정하고 개선 영역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식스시그마 프로젝트의 문제 해결 방정식입니다. 즉, 문제 핵심 X인자를 대해 알고 통제를 통하여 Y의 변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DMAIC 로드맵에서 문제 해결의 기본 사고인 YFX가 적용되는 것으로 각 단계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디파인 단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나 출력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또한 고객이 누구인지, 고객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도 찾아냅니다. 매저 단계에서는 CTQY 잠재적인 X인자를 찾고 X와 Y를 측정합니다. 애널라이즈 단계에서는 X와 Y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 및 통계 분석을 통해 핵심 X인자를 찾아냅니다. 임프루브 단계에서는 핵심 X인자 대상으로 개선 및 최적화 솔루션을 찾아 출력 Y를 개선합니다. 컨트롤은 개선된 X인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Y를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 관리합니다. 디파인 단계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인 단계는 현 프로세스 상의 당면한 문제를 확인하여 개선 영역을 발굴하는 단계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식스시그마 혁신 활동 초기에 조직의 모든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핵심 지표에 대해 현재 수준을 정의합니다. 식스시그마 개선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문제의 기술, 범위, 그리고 핵심 Y인자인 CTQ를 선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계획을 수립하여 프로젝트 추진을 승인받는 단계로 MAIC의 후속 단계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차터는 살아있는 문서라는 점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발견이나 범위 변경에 따라 프로젝트 차터를 다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표나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상위 벨트 또는 리더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디파인 단계는 바로 이 프로젝트 차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매저 단계는 문제의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매저 단계에서는 디파인에서 선정한 문제의 현재 수준을 측정하며 어떤 수준까지 개선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매저 단계에서는 VOC 측정, CTQ 도출, 시그마 수준 계산이라는 약간은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기도 하며 기본적인 통계 개념을 알아야 하기도 하지만 측정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문제를 측정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CTQ를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고객 분석을 통한 VOC로부터 CTQ를 추출합니다. 고객 분석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디파인에서 문제 정의가 잘 되어 있다면 고객 분석은 상세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VOC는 보통 설문을 많이 이용하여 의견을 청취하며 약간의 노력을 통해 CTQ를 도출해냅니다. CTQ가 도출되었다면 해당 CTQ의 현재 수준을 파악합니다.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얻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데이터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확보된 데이터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그마 수준으로 환산합니다.
시그마 수준은 6시그마 활동 시 측정되는 데이터를 공통된 척도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개선 목표를 설정합니다. 애널라이즈 단계는 프로세스 비효율성 또는 결함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저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합니다. 우선 CTQI에 대한 잠재 X인자를 도출하고 이를 매트릭스 기법을 토대로 우선순위화를 합니다. 잠재 인자 중 Y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를 토대로 가설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 검증을 통해 유의성을 확인합니다. 각 잠재 인자의 근본 원인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검증하여 Y와 관계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는 통계적 수법 또는 많은 분석 도구들이 활용하는데 상위 벨트 또는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프루브 단계는 애널라이즈 단계에서 도출한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단계로 개선안을 파일럿 형태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애널라이즈 단계에서 근본 원인이 제대로 도출되었다면 개선안을 만들어내고 그 중에 최적안을 선택하여 개선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프루브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근본 원인별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 기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핵심 X에 대한 대안 인자와 제어 인자로 구분해야 합니다. 대안 인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성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인자를 말하고 제어 인자는 문제 해결 시 제시되는 방법들이 통제가 가능한 인자를 말합니다. 이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거나 대안을 조합하여 최적안을 만드는 단계로 최적안이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적안인지 여부는 실제 테스트가 아닌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검증된 최적안을 파일럿 형태로 실행하게 됩니다. 파일럿의 실행은 비용과 시간이 들긴 하지만 실제 개선안이 적용되었을 때의 부작용 또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줍니다. 임프루브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단계들의 성과를 내야 하므로 과제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팀의 팀워크와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컨트롤 단계는 임프루브 단계에서 개선된 사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결정된 주요 인자 조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과제를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공유하여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무엇보다도 컨트롤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관리 계획의 실행에 있으며 이를 확산하여 성과가 조직 내에 퍼지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제를 추진했던 팀의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컨트롤 단계는 과제 성과의 지속성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 단계에서 과제 프로젝트 팀은 끊임없이 결과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는 차기 과제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6시그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선 프로젝트 로드맵 DMAIC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시그마 개선 프로젝트 로드맵은 문제 해결 및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지만 광범위한 조직 환경, 팀 역량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등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6시그마의 성공 열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조혁신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